자, 드디어 KXO 리그 팀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H렌터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정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문 선수들인 저 KXO 리그 팀들의 시합이 펼쳐질 텐데요. 네. 자, 특히나 뭐 하늘 내린 인재는 두말할 것 없는 그런 강팀 중에 강팀인데요. 먼저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내린 인재 박민수, 방덕원, 김민섭, 하도현 선수가 있고요. H렌터카 김남건, 김대우, 이채훈, 이동민 선수가 있습니다. H렌터카가 올해 팀을 결성을 하면서요. 네. KXO 리그와 코리아 투어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신흥 강자로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 뭐 하늘내린 인재 지금 뭐 KXO 리그 3대3의 지금 최강자로서 좀 더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경기 양팀의 경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라운드 KXO3X3 홍천투어에서 바로 하늘내린 인재가 또 한 번의 우승을 가져갔고 H렌터카는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KXO 리그뿐만 아니라 타리그 코리아투어죠. 네, 다른 대회에서도 이 하늘 내린 인재의 연승이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선수 구성이라든지 경험론으로 봤을 때는요, 하늘 내린 인재의 선수들이 이제 거의 한 3년째 같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올해 지금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선수들의 나이적으로나 지금의 그 기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덕원 선수가 시작 전부터 뭔가 멋쩍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유니폼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또 관중들에게 한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H렌터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김남건이고요. 자, 외곽 슛 2점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방덕원. 자, 공을 조금 놓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민섭. 그리고 방덕원에게 캐치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 수비의 손이 더 빨랐고요.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직 예열이 조금 덜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높았어요. 네, 방덕원 골 밑에서 왼손. 자,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어느 팀이든지 방덕원의 저 페인트존 장악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첫 득점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저렇게 패스하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민섭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박민수. 자, 박스타야죠, 박민수.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 김민섭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하지만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2점슛 불발. 김대우 선수죠. 자, 김대욱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으로 점수를 내면서 H렌터카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대욱 선수, 박민수 선수와 지금 매치업인데요. 자, 스피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 때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경험면이라든지 경기 운영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민수가 한 수 위기 때문에 자, 김대욱과의 매치업도 좀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반칙이 지금 박민수 선수가 워낙 김대욱 선수가 타이트하게 붙다 보니까 예. 손을 써가지고 좀 뿌리치는 모습이 공격자 반칙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H렌터카의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초반이긴 하지만 오! 방덕원 블락슛! 2점 슛!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에 네. 리바운드 쟁탈전에서는 지금 H렌터카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지금 네, 이채훈 선수의 외곽이 들어갔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H렌터카의 전술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하도현이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방덕원 선수가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채훈 선수의 슛으로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자, 2점 슛을 많이 쏘는 선수는 아닌데 성공이 됐었고요. 자,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이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신경전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하늘내린 인재는 강자로서의 위험을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H렌터카는 그 기세를 한번 꺾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지금
한 1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덤수는 한 점 차. H렌터카의 공격. 자, 박민수와 이동민. 이동민 돌면서 어렵게 강동원 리바운드. 밖으로 빠르게 나온 뒤에 박민수 안쪽 투입. 하도현. 자, 티빈으로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4대4 빠르게 외곽 들어갔습니다. 아, 김대욱 선수 벌써 2점 슛 두 개째죠? 네. 이번 경기에서 김대욱 선수의 우선 손끝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또 한 번 시도. 어허!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욱. 자, 더블 스코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재팀이죠. 자, 외곽으로 빼줬는데요. 하도현의 2점 슛 짧고요. 방덕원. 어, 지금은 네. 자, 조금씩 경기가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대욱의 패스를 방동원의 키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하, 박민수. 자, 하늘 내린 이제 첫 번째 2점 슛이고 다시 스틸이고요. 하도현, 하도현 골밑. 어느새 동점입니다. 아, 동점이 굉장히 빠르게 되네요.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좋아요. 돌파 시도. 네, 마무리 짓는 이동민. 이동민 선수 지금 방덕원 선수를 앞에 두고요. 박민수 성공했고. 자, 와이드 오픈. 앞에서 두 점 불발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욱. 아, 김대욱 선수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죠. 네. 뭐 첫 스텝을 하도현 선수가 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텝을 보유하고 있네요. 또 이전의 득점 장면. 하도현의 골밑 득점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점수는 여전히 한 점 차 굉장히 박빙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은 김민석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남건 선수의 반칙이 제기됐네요. 아직도 AC 렌터카가 한 점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 이제 오픈부 경기와는 또 다르게 정말 코트 안에서 뜨거운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자, 김남건이 또 돌파를 성공을 했고요. 김민석 들어갔습니다. 9대10. 양 팀 모두 상당히 좀 정돈된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느 팀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직 림에 닿질 않았죠? 그러면서 하늘 내린 이제 공격권으로서 경기가 속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워낙 선수들의 표정도 그렇고요. 상당히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채훈과 지금 하도현의 매치업에서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채훈 선수의 안면에 팔꿈치가 좀 닿으면서요. 반칙이 제기됐습니다. 타이틀을 준비하는 하도현. 점수는 9대10. 하도현 잘투 놓쳤습니다. 리바운드 김남건. 외곽 김대욱. 스탑 점퍼. 뱅크슛 실패. 그리고 김민서 빠르게 박민수에게. 박민수 2점 슛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역전을 만들어내는 이득점이었고요. 네. 자, 지금 버스트업 시도하는 이채훈인데요. 리바운드 하도현. 경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하늘 내린 인재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야, 이제 선수들이 코트 적응력이 끝난 것 같고요. 네.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로서 본인들의 준비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인재팀입니다. 김대욱과 박민수. 샤클락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리드를 가져가고 있던 H렌터카로서는 상대에게 지금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급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덕원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최훈 선수도 신장이 거의 2m에 육박하는 선수인데 말이죠. 네. 뭐 방덕원 선수가 한수 가리켜주겠다는 듯이 가볍게 또 레이업 득점을 성공하면서 반칙까지 얻어냈네요. 강덕원 자유투 실패. 하지만 H렌터가 지금 불과 2득점 차이. 시간은 거의 한 4분 5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턴오버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확실히 하늘 내린 인재 선수들이 H렌터카 선수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피지컬적인 면에서 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재팀이기 때문에요. 박민수 아, 그리고 박덕원 굉장히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늘 내린 인재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예. 박민수와 박덕원의 저런 그 호흡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그 완벽한 타이밍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뒤쪽에서의 블락슛 하도현. 지금은 앞에 보이질 않고 뒤에서 섀도우 블락샷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완벽하게 성공을 했죠. 우중간. 그리고 H렌터카가 지금 외곽에서 슛을 시도해도 리바운드를 전혀 따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신장이 높다 보면 리바운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H렌터카 선수들이 조금 포기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자, 박민수의 두 점. 이제는 여섯 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김대우. 김대욱의 외곽도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박민수 이제 몸이 완전히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민수 선수는 지금 2018년도서부터 3년째 지금 국가대표 가드진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중력이라도 하듯이 코트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이제 박민수 선수의 2점 슛 시도를 볼 때마다 잡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던지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가 중심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본인이 조금 약점이라고 판단돼 있기 때문에 인천 선수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만회하려는 그런 그 개인 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코트에서 안정감으로서 자신감으로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H렌터카는 조금 아쉽게도 상당히 많은 리드 점수를 내준 상황, 그리고 인재팀은 경기를 끝내기까지 이제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반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선수가 사실은 전에는 저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지금 몸의 밸런스도 좋고 자신감이 있는 걸 코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재팀의 공격. 하도현 그리고 김민섭 만패스. 하도현 올라가는 가족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패스를 유기적으로 이뤄내면서요. 네. 마지막 득점까지 상당히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개인기에 의한 득점, 팀플레이에 의한 득점, 이런 게 조화가 잘 된다면 강팀으로서 군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명의 선수가 손을 뻗었는데요. 하도현 선수가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뭐 파워라든지 예. 경험이 많은 선수죠. 자,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고 H렌터카의 공격. 또 한 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뭐 아직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적절히 파울을 활용하는 하늘 내린 인재팀입니다. 김남건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김남건 2점 슛 높게 떴는데요. 리바드성 하도현이 가져왔습니다. 외곽 박민수. 자, 완전히 뛰어났고요. 네, 김민섭 이 경기를 끝냅니다. 자, 박민수가 본인이 직접 시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네.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던 김민섭에게 양보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하늘 내린 인재팀입니다. 자, 최종 스코어 21-10. 11점 차로 마지막에 하늘 내린 인재가 경기를 끝냈고요. 박민수 선수가 외곽 슛 능력이 굉장히 좋았지만 또 김민섭 선수도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2020년도 도쿄올림픽 예선에 참가할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선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선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